우선과 시비가 따르기 때문에 말조심을 하셔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의 이별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입조심, 말조심을 추구하고, 그 어린 소띠부터 중년의 소띠까지는 양보를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꽃님들, 띠별 운세. 오늘은 정축생 소띠 28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28의 정축생 소띠는 작년에 개미운의 7세에서부터 바람이 역풍이 불기 때문에 7, 8, 9이 고비인 수에서 28 갑진년이 되었습니다. 자, 구설과 시비가 따르기 때문에 말조심을 하셔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의 이별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절대로 적을 만들지 않았으면 하고, 만약에 결혼을 하신 분이면 부부지간의 다툼이, 갈등이 생기고, 연인간의 갈등에서 이별수가 뜨기 때문에 입조심, 말조심을 추구하고, 40세의 을축생 소띠, 자, 39을 잘 넘겨서 갑진년에 마흔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9수보다는 편안한 40세가 되지만은 인간관계에서 사람으로 고통이 들어오기 때문에 인간고락만 조심하면은 괜찮을 것 같고, 잔병치레 있기 때문에 알아서 건강을 챙기는 것을 추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52의 개축생 소띠. 52의 개축생 소띠는 약간 운이, 기우는 운에 들어오기 때문에 10개가 다 나쁜 건 아니지만 반은 좋고 반은 나쁘다, 무해 무덕하게 넘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입조심 말조심하고, 사계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코인 투자, 어떤 신탁 투자, 부동산 투자, 이런 투자의 유혹에서 조금 자기 자신을, 경제력을 감안을 해서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았으면, 이것이 핵심 포인트예요. 소띠들 고집이 너무 세기 때문에 한번 꽂히면은 내 주장을 가라앉히질 않아. 그게 문제지. 이별수가 있는 연인이나 부부지간의 문제에서 내가 양보를 해야 되는데 양보를 못해. 내 주장과 내 고집이 강하기 때문에. 하지만 갑진년에는 우리 소띠, 이제 그 어린 소띠부터 중년의 소띠까지는 양보를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배려를 해줘야 이게 가장 큰 장점이 되시고, 문서의 이동이 들었기 때문에 무리하게 집을 넓힌다, 부동산이 지금 주춤할 때 내가 있는 돈을 다 모아서 이럴 때 집을 장만한다 해서 갭 투자를 꿈꾸시면서 과도한 지출과 과도한 욕심으로 인한 재테크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고민하시고 정말로 꼭 사고 싶으실 때는 주변에 계시는 선생님들과 터하고 나하고의 운기를 다시 한번 크로스 체킹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손재수와 이별수, 구설, 낙상을 잘 비켜가면은 나머지 부분에서는 요리조리 잘 피해서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는, 서바이벌하는 강한 운기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 64세 신축생 소띠는 굉장히 몸수가 사나워서 몸으로 칼이 들어오거나 시술, 수술, 흔적을 남기게 되고, 여성분들은 부인병, 자궁, 그 다음에 유방, 이런 데 이제 그 캔서, 투머, 이런 혹이라는 진단이 100%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보험이나 자기 관리, 대장에도 문제가 있다, 용정, 이런 걸로 이제 병원을 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죠. 자, 마지막으로 76세 기축생은 운이 좋기 때문에 그래도 고민이 있었던 거는 조금 편안해지고 마음의 심리가 안정이 되는 건 있지만 목돈이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돈 관리가 필요한 76세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꽃님들, 도움 되셨나요? 갑진년 한 해 우리 소띠들 열심히 일해서 작은 불화도 축적하는 좋은 한 해가 되시라고 마녀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